양파밭 잡초 제거 작업입니다. 한살림은 생명농업입니다. 제초제를 쓰지 않고 풀을 일일이 뽑아주지요. 항상 풀들과 함께 공존하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농부는 뽑아내고 또 뽑아내고 하지요. 새벽부터 일찍 시작하기에 아침은 제가 해드려요. 이른 아침엔 배달이 안 돼서지요. 꼬박 이틀이나 걸렸네요. 아, 정말 어린 풀들이 순식간에 커요. 이렇게 눈에도 잘 안 보이던 것이 뽑아놓은 자리는 안심이 되지만 나머지는 또 걱정해요. 작업인부래야 70, 80대 그 할머니들이거든요. 양파가 지난해보다 성장속도가 조금 느린 것 같아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죠. 방법이 없어요. 그래도 정겨운 대화를 나누면서 일할 때가 정말로 좋아요. 어차피 생명농업이니까요. 동력 분무기로 영양제를 뿌려주기 위해 새말뚝을 간격 맞춰서 깔아놓고 두 개건 하나씩 박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분무기 호스를 끝까지 끌고 와서 설치하고 길이가 130m라 호스를 두 타를 써야 해요. 밭끝에 분사기와 이제 연결줄을 단단히 조이고 난 다음에 끝까지 또 걸어가야죠. 혼자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 이음새도 이제 단단히 조이고 물이 새면 안 되거든요. 영양제이기 때문에 손실이죠. 이제 한 탈에 다 썼죠. 두 탈째 동력 분무기의 이제 본체에 연결을 하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흡입 라인을 연결하고 이제 세 번째 가운데 남는 건 이제 리턴 라인이죠. 그 쏘고 나머지 다시 돌아가야 되거든요. 통 속에 이제 흡입부를 바닥에 닿게 딱 놓고 이제 상부에 단단히 또 고정을 시켜야 돼요. 또 움직이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라인이 제대로 됐나 점검 후 이제 시동을 걸고 분무기 레버를 딱 잡아당기고 이제 분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분사가 시작됐죠. 이제 고압이라 엄청 세게 나가요. 생각보다 쇠파이프 말뚝을 박은 이유는 이제 혼자서 하기 위해서죠. 누가 잡아주면 괜찮은데 혼자서 하면 돼요. 이렇게 600리터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어림도 없네요. 자, 이제 분사 영상도 보여드릴게요. 1200리터나 들어갔네요. 한살림 농부에 재배되고 있는 농산물은 거의 자연에 가까워요. 이 또한 평화로움이지요. 언제나 최선을 다합니다. 감사합니다.